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살림의 탑에 올라와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말을 타고 요 위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요로 가도 되지 않냐? 요쪽을 안 갔기 때문에. 라는 변명을 좀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군 연습장 레터를 뒤로 하고, 내려가고 있고요. 자, 말을 부르면 올까요? 지금 이쪽에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적어도 들리는 위치까진 가야 되겠어요. 염소구나. 염소 필요 없고요. 이 정도면 들릴 것 같은데. 또안 들리나요? 이런. 반응이 없는 게 그냥 마구간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마구간에 오니까 말이 듣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요 미로숲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냥 아랫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로숲 근방에 강에서 그 뭐지 숭어랑도 좀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아직은 미션도 없고 잡기 힘들어요. 자, 아래쪽으로 꺾으면은 길이 없기 때문에 해상으로 가버릴 테니까 길이 아닌 위쪽 길로 올라왔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달려가 보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 보이는 여기 음매송어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뭐 보이진 않은데. 은밀해요, 은밀해.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이냐? 오리였네요. 좀 안쪽인데, 가까이 가면은 어차피 쫓겨나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만 봤습니다. 자, 계속 가죠. 왜 못 가냐? 참고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대충대충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좀 해줘야 되고요. 하이라이 성을 탐험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라이넬이 있나 보네요. 가까이만 안 가면 공격하진 않으니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당인 것 같아요. 사당이니까 찍어놨겠지만 지난번에 사당도 없는데 찍어놨던 데가 있어서 낚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네요. 본냐 토야 토마의 사당. 본냐 토야 뭐지? 뭐 아무튼 포인트 찍었고요. 스탬프 어디 갔어? 아, 색상으로 바꿔놔갖고 사라졌나 보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충 여기 찍어놓고 길로 가겠습니다. 말 부르고 요 앞에 마호관인가 봐요. 말이 못 오니까 그냥 가죠. 부르면 되니까. 카보초브 하나 얻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활력버섯들 좋아요. 마리타 마호관에 도착했고요. 말을 다시 부르죠. 그러고 보면 검은 말은 스태미나 뭐 한 두 줄 정도는 잡았는데. 거래 고래 사진 찍어오기 이벤트네요. 귀찮으니까 일단 안 받을게요. 드디어 철의 모. 모리블린도 버렸는데 병사액은 버리고
라오칸 주변을 돌면서 먹을 게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딱히 없네요. 여기는 테리 원다. 절대 주지 않아요. 나무화살 전부 사고요. 말이 와서 도망갈 것 같긴 한데. 자, 길 따라서 올라갈게요. 옆쪽에는 뭐 마을인가? 무슨 예터일 것 같은데. 뭐 표시가 따로 뜨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지도에도 없는 예터인가 봅니다. 길로 돌아와서 요렇게 올라가 보죠. 여기는 미로는 지금 하면은 속이 터져서 계속 이루고 있는데 미론 미루 모아놓고 한 번에 하죠. 일반 미루랑 다르게 특정 위치를 가야 돼서 자, 드디어 지도에 핀을 안 찍어놓은 사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근처 왔을 때도 알려줬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무시하고 갔겠죠 뭐. 아이고 헐 어이없이 요정을 지금 세 칸짜리로 먹는 게 나을 것 같는데 고기꼬치구이 하나 먹죠. 원형이었네요. 한 방짜리인데. 아무튼 사당이 이 근방에 있다고 하니까 요 아래쪽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 왜 저렇게 생겼지? 유적지인 것 같은데? 오. 입구를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괜히 내려왔나? 여기 설마 그건가? 가디언들 잔뜩 모였는 데가 있는데. 일단 이거 지울게요. 가디언들이 잔뜩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잊혀진 신전 입구가 이쯤인 것 같은데 엄청도 멀네요. 소리만 듣고 뛰어내렸더니 좀 얻긴 해야 되는데. 자, 잊혀진 신전 입구 쪽이고요. 이건 좋네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들어갔어야 될 텐데. 어, 아닌가? 그냥 코로그였나 봅니다. 속았네. 맞는 것 같고요. 여기 가디언들 짱 많죠? 가디언들에게 초집중 되는 곳이라 조심해서. 아이고 망했네. 어,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자, 전력 제주 끝났습니다. 사당에 도착했죠. 로나 카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여신상이 있죠. 한 번도 안 갔는데 되어되나요? 기도하면 뭐 스태미나 그릇 뭐 그런 거 올려줄 텐데 하나도 안 올렸죠. 아직까지. 자, 이제 다시 나가야 되니까 가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
스태미너 좀 다시 모으고 있고요. 빠졌다. 이런. 한 마리 남았네요. 쭉 타고 자 두 번째 다시 가보죠. 타이밍을 아까처럼 놓치면은 가디언 밥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잖아, 어떻게 올라가지? 말한테 다시 가야 되는데. 그냥 마구간으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스태미너 다는 것 봐. 떨어질 것 같죠? 자 원기 물약이 저번에 많이 만들어놔서 이거 좀 쓸만하네요. 물약 먹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잊혀진 신전일 거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갔더니 말이랑 너무 멀어졌어요. 요아렛 뭐지? 코르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이 정도 가파름이면 잠깐 서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잠깐 쓰기 전에 올라갔네요.
불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올라왔어요. 말은 한참 위에 있는데 불러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들리지도 않나 봅니다. 염소라도 타야 되나? 이런. 말이 아직도 안 들리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기가 철이라서 벗었고요. 좀 번개 치는데 끼고 있으면 날벼락이라. 말이 드디어 듣고 오고 있습니다. 아, 염소고기. 가성비가 없어요. 신사당이었나? 신전? 사당을 뒤로 하고 이쪽 뒤는 뭐 나중에 가기로 하고. 잠깐만요, 이쪽 길은 다 갔었죠? 이 위로 좀 올라가서 이 뒤로. 어, 이쪽이 아니지. 미안하다 말아. 아, 드디어 추워졌네요. 하나씩 입고. 어, 사슴고기다. 기왕상은 없지만 광상도 있네요. 철헤모로 갈아 끼고. 곱불소도 앞에 있기 때문에 곱불소 고기도 노려봅니다. 있네 나 이 자식아. 어디 가니? 이럴 수가. 한 방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자. 그러보면 이가단이 말 타고 다니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로 구별해도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은 못 가거든요. 할 수 있는지는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없어졌어. 지도에도 아무것도 없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사당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설마 저 앞에 라인헬은 아니겠지? 어, 라인헬이네. 돌아서 갑니다. 잡을 거면은 요정이랑 무기 잘 챙겨서 가야 되니까. 자, 여기는 샤 게마의 사당을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고 오늘은 여기 헤브라 산맥 저 끝에 위에까지 왔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